이란 말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. 그런 와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직업에 대한 회의도 있고, 과연 내가 사는 게 맞은 것인가, 너무 치열하게만 사는 게 아닌가, 이런 시점이거든요. 실수도 스펙이다. 그럼요. 그건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. 아니, 그럼요. 왜요? 있잖아요. 왜?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저 여자를 어떻게 꼬시지?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길 물어보듯이 물어보면 돼요.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자기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. 이렇게 내가 저희한테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?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가서 길을 물어본다는 마음으로 가면 돼요. 저 마음에 드는데 괜찮으세요? 그럼 그 여자들도 길을 가르쳐주듯 딱지를 놓잖아.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네, 저쪽 길로 돌아가세요. 아니, 길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. 길 물어보는 마음으로.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마음으로. 그렇게 가볍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면 못 그렇죠.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잖아요. 그게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 상처도 스펙이라니까. 여자들한테 이렇게 거절당하고 예, 그래, 차여보고 예, 막 그런 상처. 상처가 스펙이기 때문에 제 스펙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있어요. 진짜 여러 가지 뭐 하버드 나왔습니다. 하고 있죠. 우리 최하정 씨 한 줄. 나의 한 줄은 나는 오늘이 제일 예쁘다. 그때 활짝. 여자로서 참 반가운 한 줄이네요. 사실 연예계에서만 그렇지 보통 사회생활 할 때는 막 28, 9만 돼도 되게 이렇게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잖아요. 예.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예뻤겠어요. 진짜 애기지 않아, 애기? 맞아요. 28. 참담했던 건 그때 당시 그걸 너무 몰라서 너무너무 우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뭐 호텔리어라든지 뭐 몇 년 전에 했던 뭐 최고의 사랑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 내 외모에 대해서 나 왜 저렇게 나와? 뚱뚱하게 나와? 왜 저러지? 막 이랬는데 지금 보면 너무 예쁜 거야. 최고의 사랑이에요?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억의 힘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예뻤는데 왜 계속 툴툴거리고 막 그 당시에? 네, 막 심지어 막 정전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방송 나올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. 저희가 볼 때는요 항상 그날 그날 예뻤던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방송 잘한다. 그럼요. 이런 거 나가요 또. 네, 진짜. 네, 오늘이 네. 가장 예쁠 수 있는 그런 비법. 글쎄요,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거? 어미가 뚜레. 어렸을 때부터도 좀 약간 남달랐어요? 어렸을 때,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었을 때도 저는 예쁜 얼굴,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거를 알았어요. 본능적으로. 각도도 좀 알고. 예, 그쵸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 막 이렇게 다 바보같이 이러고 찍잖아요. 막. 자기만 하고. 이런데 저는 막. 이러고 찍었어요, 어렸을 때. 그때부터? 예. 6살, 뭐 6살 때? 유치원 때. 집에서 왜 하이힐 신고 좀 아니 좀 높은 거 사실 그냥 저는 집에서? 이제 거실에서? 킬힐은 아니고 아니 웨지힐인데 약간 78cm 아니야 거실에서요? 아니 보통 좀 신지 않아? 거실에서요? 아니 슬리퍼 같은 거 신지 않아? 봐요. 슬리퍼 같은 거 안 신나? 슬리퍼가 7cm 아니 그러면 선이가 거짓말 어머 진짜 2, 3cm 어머 바꿨어 왜? 어머 나 지금 바꿨어 이거 녹음 이거 네. 녹화 됐죠? 바꿨어 바꿨어 네? 내가 갔을 때 7, 8cm 아니 거실에서 왜요? 살짝 높은 거 신지 않나? 신지 않아요? 슬리퍼 안 신어 안 신어 집에서 그냥 밖에서 하루 종일 신발을 신으니까 집에서는 안 신으려고 하죠, 아니, 예전에 저기 최하정 씨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. 아주 예전이죠. 촬영 때문에 한번 예, 이렇게 갔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와도 뭐 그냥 선글라스를 집 안에서 쓰고 있고. 선글라스는 왜 이상해요? 왜? 괜찮아요. 집에서요? 네. 집에서 선글라스를 아침에 아니 아침에 쌍꺼풀 눈을 부신서 아, 그거는 봤어요. 쌍꺼풀이라고. 배우들 문화가 있나 봐요. 아, 쌍꺼풀. 집에서 선글라스 쓰는 게 이해가 돼요? 안 되죠, 이해. 아니, 집에서 선글라스 끼는다고요? 부부 싸움 쓰는 경우는 봤어요. 아니, 쌍꺼풀이라고. 선글라스 끼고. 아니, 나 오늘 좀 다른 세상에 와 일어났는데. 내가 안 사는 어떤 이상한 세상에 와 있는 거 같아. 재밌다, 근데.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부시시한데 안경 끼고 이렇게 요리하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? 편하네요. 그러면 혹시 잘 때 트레이닝복 이런 건 절대 안 입으시죠? 뭐 입고 자요? 뭐 입고 자요? 그냥 이렇게 가운 미국 중산층 뉴저지 중산층 놀아. 언제나 룸서비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. 아저씨한테 우편 좀 확인해줘요 이런 네. 잘못 이렇게
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진짜